열 셀 때까지 뛰어옵니다. 하나, 일곱, 야옵, 열. 넌 드라이 파르플론 야마로소 노트 저노 디토르노 제라노. 그냥 족보 모으기 게임이야. 이거 뒤에 피피꽃 찾아야겠다. 야생은 멀리건 포커 싸움인데 이런 것처럼 포커를 자체적으로 좀 도와주는 카드들이 많아. 어? 파노템 좋고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.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덱인지 모르겠다. 야, 40으로 채를 채웠는데 필리를 쓴다? 아예 다 훔치는 덱인가? 뭐 그럴 수도 있고. 일단은 꺼내보자. 무언가들은 숲에서 마녀를 만나게 될 거야. 아, 미친 건폭 나왔어. 지금 피피꽃이나 수리바퀴 뽑아야 되는데 없어요. 아니 이거 쓰던가. 빨리. 아니 자꾸 훔치셔가지고 뭐 훔쳐도 쓸 게 없을 텐데. 일단은 어이구 좋고. 관광하러 오셨어? 좋구요 좋구요. 지옥하네. 어차피 저거 버리면서 또 두 장 나와가지고. 근데 터지지 않을까? 터져. 뽑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.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나? 내 덱에서 주문을 발견합니다. 상대편의 덱에서 빨리 뽑으면 빨리 뽑기가 바로 하는 거지. 어? 드라카리. 그러면 빌드업을 좀 해둘까요 우리? 빡기. 좋다. 빌드업을 좀 합시다.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아. 기다리고 가보자. 일단 피피꽃이 빡기. 얼어라 부서져라. 석공해봐. 시작이야. 바퀴가 돌아간다고? 바퀴가 돌아가유. 벗겨버리고. 얼어라 부서져라. 이거 상대 되게 급해져요. 아 너프 먹고 들어갔어. 결정해야 합니다. 수레바퀴 능력이 다섯 턴 지나면 상대가 없어져요. 근데 야생에서는 이 드라카리라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턴이 약간 잠수함 패치같이 두 배로 올라가. 아 보여드릴게요. 제 부드스를 여인아 시켜라. 이거는 상대방 때리지마. 매너로 이 덱을 쓰면 그러면 두 배로 들어가 턴 때문에. 하나 둘 킬각. 택시 미터기 마냥 갑자기 올라갈 때가. 만약 이 드라카리를 죽여도 여기 한 장 더 있으니까. 뭐를 해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죠? 까멜리오스. 아 좋은데. 하나 옛날에 조교가 유격장에서 카운트 셀 때랑 비슷하네. 훈련병들 열 셀 때까지 뛰어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야옵 열. 조교가 뭐라고 했습니까? 열 셀 때까지 뛰어오라고 했습니다. 약간 요런 느낌으로 중간이 항상 없어진단 말이야. 자 셋 셀 때까지 뛰어옵니다. 훈련병들 셋 세, 둘, 끝. 나갑니다. 열애합니다.